한국에서 만들어진 스타크래프트 만화가 있습니다. 김성모 화백의 작품으로 블리자드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작품이죠. 60권으로 기획된 대작이었으나 아쉽게도 10권만에 종결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속 주인공은 짐 레이너입니다. 하지만 만화책에선 케인이라 불리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외모는 그냥 강건마입니다. 김성모 화백의 작품엔 강건마가 항상 주인공으로 나오죠. 행적은 짐 레이너와 비슷합니다. 원작의 짐 레이너와 캐리건이 사랑하는 것처럼 만화에선 케인과 캐리건이 연인관계로 나오죠. 그러나 정식 허가받은 작품임에도 원작 고증을 무시해 짝퉁 취급받았습니다. 원작의 배경은 2490년대이며 코프룰루 지역의 테란, 저그, 프로토스와 지구에 있는 위디 세력이 등장하지만 만화 속에선 2200년대이며 테란은 지구 소속 UPL의 세력으로 통합되어 나옵니다. 아쿠트루스 맹스크는 이름이 맹크스로 나오며 외모는 야가미 요리처럼 나오는데 이 표지를 봤을 때 킹 오브 파이터 95 일러스트를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야가미 요리의 디자인을 채용한 것을 알 수 있죠. 뜬금없이 케인과 킹 오브 파이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과 달리 UPL의 반기를 드는 선역이며 우리가 넘치는 역할로 나오죠. 오리지널 캐릭터 해롤드 데넴은 해놓고 킹 오브 파이터 후사나기 사이슈의 외모를 하고 있고 게임 속 히드라는 가시를 발사하지만 이 작품에선 뮤탈리스크와 함께 광선을 뿜어내죠. 드라군은 기관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때 드라군 놀이를 유행시켜 개그물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물론 스타 팬들이 보기엔 병맛이지만 외전으로 본다면 나름 재미있습니다. 특히 캐리건이 저그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해외 팬들도 이 장면을 호평하고 있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2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재평가받기도 했는데 저그였던 캐리건이 인간이 되었다가 다시 저그 여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예언했고 디자인도 일치하죠. 그리고 캐리건을 참모하는 저그의 디자인은 스타2의 아바투르의 디자인과 흡사하고 짐 레이너가 정규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것과 프로토스와 협정을 맺는 결말까지 똑같으며 초월체가 저그의 미래를 위해 캐리건을 탄생시키고 죽는 것까지 똑같죠. 그 외 여러 요소들이 스타2에 유사하게 나오자 예언작으로 재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김성모 화백은 우연의 일치라고 했지만 블리자드는 이 만화를 실제 참고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선 테사 다르와 피닉스가 드라군 놀이 대사를 패러디하기도 했죠. 하지만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떨까? 드라군! 마지막에 캐리건의 저그 먹방으로 1부가 끝났는데 스타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아 2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